가보겠습니다. 그래서 Playing the piano 좋아해. Enjoy는 삼동이라 뒤에 동명사 와야죠. 이런 건 눈에 띄는 애들은 동명사 와야 돼요. 뭐 하면 안 돼? To 부정사 하면 안 돼. To play 나오면 안 돼요. Playing 나와야 돼요. Really? Play the piano 잘하니? 넌 어떠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Learned가 맞죠. Never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현완. 경험이죠.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three times, sometimes, often. 그러면은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요. 나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배워본 적 없거든랑. It's fun. 재밌단다. 웃기고 있네. I hope you will have a chance to learn. 배울 기회. 투영이 니네 시험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 내리가 봅니다. I really liked your book about training dogs. 개 훈련시키는 책 정말 재밌게 봤어요. 동명사예요. Thank you. Do you like dogs? 개 좋아하니? Yes, I do. 두루 물으니까 두루 대답하잖아요. 조동 3으로 물으면 조동 3으로 대답해야죠. I love all kinds of animals.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좋아해요. 바퀴벌레도 좋아해? 쥐도 좋아해? 난안 좋아하는데. Have you ever thought of becoming an animal doctor? An animal doctor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 Vet. 얘가 수의사예요. 수의사. 너 수의사 되는 거 생각해 본적 있냐? 이 ever가 있으니까 현, 완, 경이죠. 경험이죠. Yes, I have. Have로 물으니까 have로 대답하는구나. I really want to become a animal doctor 되고 싶어요. What are you doing to achieve your goal? 네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achieve는 실현하다니까. I'm doing volunteer work를 해요. At the local animal house에서 봉사활동해요. That's good. What else? 그 이외에 뭘 하는데? I'm also watching a lot of TV shows about animals에 대한 a lot of는 많은 이니까 다른 말로 many가 되겠네요. 가사명사니까 뒤에. 뒤에 셀수 있는 명사 나왔으니까 many가 나와야죠. 멋지가 나오면은 여기 S가 있으면 안 되죠. 복수가 나오면 안 되죠. A lot of가 가사명사 앞에도 나올 수 있고 불가사명사 앞에도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many shows가 되니까. You are doing great. 잘하고 있구나. I hope you become a good animal doctor 되길 바래. Someday, 언젠가는. Thank you. 고맙습니다. 덕담을 서로 주고받는 좋은 사이네요. After you read를 보면, 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왜? I heard that Mike quit his job and went to climb Mount Everest. Is that right? Yes, he chose to live an adventurous life. 이게 모험적인 삶을, 뭐 대신에, rather than, stable 어딨어? 여기 있네요. 안정되고, 지만, 지루함을 주는 삶 대신에, 안정되어 있으니까 항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no change 아니야. 그러니까 지루한 삶이 되는 그러한 삶보다는 rather 되는 뜻이 뭐야? 뭐뭐 라기보다는 지루한 삶보다는 어드벤처러스한 삶을 살고 싶대요. 어드벤처의 형용사형이에요. What's your major? 네 전공 뭐야? 대학에서 I study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이요. What's your goal as a travel writer? 이 여행 작가로서의 너의 목표는 어떠니? I hope my book can many students inspire겠죠. Who are interested in traveling? 여행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내 책이. Can you give me some tips about choosing the best job for me? 나한테 가장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거는 거에 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래요? Don't blank only money and fame. 그러니까 펄수가 되겠죠. 돈만, 명성만 쫓지 마라. Find a job which can make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된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직업을 찾는 것보다 그건 어려운 일이고, 그런 사람은 1%나 되겠니? 예를 들어서 가수, 뭐 예술가, 뭐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 운동선수 힘들걸요, 그 훈련하고 있을 때. 물론 가수들도 막춤 같은 거 격렬하게 춰야 되는 사람은 되게 힘들 수 있는데, 그걸 막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요. 네가 잘하고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만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계속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니? 그건 좀 어렵지 않니? 대신에 맨날 해도 지겨워, 정말 못하겠다 이런 거, 그런 거는 하지 말고 하면서, 아이고, 이 정도는 할수 있지, 뭐.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 이 정도는 할수 있지,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가 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돈과 명예를 쫓지 마라, 이렇게 여긴다 했는데,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마라, 돈과 명예만 추구하지 마라, 그런데, 돈과 명예가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직업이 도대체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니? 아니, 일을 죽으라고 한달 내내 했는데 남들 받는 월급의 반에 반밖에 못 받는다? 그래도 그 직업이라고 할수 있니? 그 직업을 막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 그거를 계속 한다는 게 자괴감이 들겠죠. 딴소리 좀 했고요. 자, 이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아무 필기 안 됐어. 아마 안 왔던 모양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요거는 뭐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라가. Work hard.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be bold. 대담해져. Be courageous. 용감해지라고. 1, 2, 3 아까 했었고요. 넘어갑시다. Grammar 정리. 왜안돼 있냐? 안돼 있으니까 뭘할 수가 없네. Grammar 문제 가봅시다. 자. Judy is not sure whether she can pass the test.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쌍용 중도 똑같이 핸드아웃 줄 테니까, 교과서가 똑같아서 그렇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니? 뭐시기냐? 간접 의문문. 오늘 유튜브에 MK 영어학원. 그래서 간접 의문 치면은 2학년, 마더통 2학년 거 버전의 간접 의문이 8개인가가 떠요. 이거 H.O.P. 주세요, 그래, 나한테. 그런 거 뽑아줄 테니까, 그거 이미 줬으려나? 하여튼, 그거 보면서 그거 다시 한번 연습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크게, 여기 있는 것들 다 그런 건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그것만 간단히 하고, 봐보세요. 자. I wonder if what he did yesterday.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주로 나오는 게 if 애들이에요. 그래서 I wonder만 나오면은 if 애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얘들아. if 애들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완전문 나와야 돼요. 얘는 명사예요. 그래서 플러스 불완전문 나와야 돼요. 여기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DD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문이야. 와시다베, 이거. 이렇게 되면 얘는 의, 주, 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I wonder if what 나온 다음에 he was tall.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뒤에 2형식 완전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if가 답이죠. 그럴 때는 여기를 접속사, 접, 주, 동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주동을 쓰는데 거기에 원더가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그 남자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를 궁금해한다. 이말 아니야? 이거 된다니까요. if도 되고 what도 되는데 뒤에 완전문이냐 불완전문이냐를 가려야 되거든. 얘는 접속사라.
완전문 나와야 되고, 얘는 명사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문 나와야 된다고요. 밑에는 I wonder if what he was told. He was told 2형식 완전문이잖아요. 2형식 완전문이 나오니까 접속사 나와야죠. 이걸 슬래시하고 됐으면 안 된다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I wonder if whether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if가 맞냐, whether이 맞냐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if, whether이 다 같은데, 이때 if는 whether랑 같은 거랑, 이때 if는 whether랑 같은 건데, 이때 if, whether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바로 옆에 or not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whether밖에 안 돼요. 또 하나. 바로 옆에 to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to 부정사 바로 옆에 나오면 whether밖에 안 돼. if는 안 돼요. 난 지금 공부할지 안 할지 궁금하다.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하다. 이렇게 whether to study now 이렇게 돼 있는 거지. if to study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or not이 바로 옆에 있거나 저 뒤에 있으면 둘다 맞아요. 근데 앞에 오잖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if 애들이 같은 경우에 들려면은 he is tall or not. or not이 저 뒤에 있잖아요? 그럼 if 애들이 같은 건데 or not이 이렇게 앞으로 오잖아요? 그럼 whether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whether이 승자예요, 보통. whether이 보통 다 해먹어요. or not. 지금 그 to 부정사가 와도 if 애들이 갈립니다. whether이 맞습니다. 요세 가지 외워주세요, 다시.